보여주려는 책을 소개하게 된 제이카 미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는 이디 와이드로 1899년 7월 11일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며 1985년 10월 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일생을 동화작가로 살았으며 대학교에서 학사했고 1970년 존 뉴베리에서 예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스튜어트 릴의 트럼펫 옥터스와 엘레멘츠 오브 스타일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등장인 물에는 펌의 부모님 윌버 샬롯 애니멀스턴이 있습니다. 펌은 책의 주인공이자 윌버를 돌봐주는 부모님의 딸입니다. 또한 미스터 에러블과 미세스 에러블은 펌의 아빠와 엄마이고 윌버는 책의 주인공이자 돼지이고 펌의 동물마다 미스터 에러블에게 죽음을 당한 것을 피합니다. 샬롯은 책의 주인공이자 거미이고 윌버의 친구입니다. 윌버는 태어나자마자 작다는 이유로 펀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고 또한 그 나중에 두 번이라는 또 죽을 고비를 샬롯의 거미줄로 인해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또한 윌버는 샬롯이 나중에 죽고 알을 낳고 죽은 후 알을 돌봐주고 태어날 때까지 키워준 후 세 마리의 거미와 함께 낳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샬롯이 윌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윌버가 샬롯을 위하여 거미를 돌봐주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